그런 얘기를 해요. 그 동성애자 처음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건 나 관계 없는 일인데 뭐 네. 그리고 극소수자들의 그 뭐 성에 대한 취미인데 그걸 뭘 우리가 그런 것까지 관여를 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집에 며느리가 남자가 들어오거나 그런 집에 사위가 여자가 들어오면은 상황은 바뀌죠. 네. 0.14% 남성 동성애자 말씀하셨지만 0.14%면 뭐 소수점 자리 갖고 뭘 그래 하지만 네. 암 덩어리가 그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네. 동성애를 하고 계신 분보다 예예 예. 자기는 에이즈 걸릴까봐 동성애 안 하고 자기는 여자를 사위로 보기 싫고 며느리를 남자로 보기 싫어서 자기 전통대로 지키고 싶으면서 예. 말로는 동성애 괜찮다 건강하다 아무 문제 없다 얼마든지 동성애해라 하면서 파퓰리즘에 그냥 그대로 쩔어서 자신의 인기 관리에 젖어서 이거를 법제화해도 된다 입법화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정치인들이나 그러한 공인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한테 오히려 동성애 하시는 분들이 이용당하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이율배반적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참 보면 이렇게 탈동성애하고 돌아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 정말로 우리는 한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에게 합류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이러한 분들이 굉장히 행복해하십니다. 그래서 탈동성애를 외치는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동성애자들을 제발 사랑하라. 그런데 그 참된 사랑의 방법은 동성애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거다. 그렇죠. 왜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 야 에이즈밖에 더 걸리겠냐? 그러고 살아라. 이건 마치 내가 담배 피는 아빠를 사랑하는데 아빠 폐암밖에 더 걸리겠어요? 담배 피는 사람 중에 74%가 직접 흡연자랍니다. 알아서 하세요. 담배 피는 거 난 찬성. 이렇게 말하는 거와 같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위한다면 내가 쓴소리를 듣더라도 맞아요. 바른 말을 해야 되잖아요. 내 인기는 좀 포기하고 우리가요 인기 포기한 사람 대명사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인기를 포기했는지 좀 인기 있으려고 하면 떠나시잖아요. 그러다가 인기 없는 얘기만 하시다가 진리만 선포하시다가 그리 그렇게 맞았지. 네 맞고 십자가를 지셨죠. 피조물 앞에서 성육신 하시고 오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맞아요. 인기 포기하시고 진리만을 추구하셨습니다. 우리 자세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좀 입이 쓰더라도요. 그 사람들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해도 된다. 아무렇지도 않다. 이 수치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내린 결론은 동성애를 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것을 언론으로 가르치지 않고 예. 교과서로 가르치지 않고 괜찮다고 말하는 분들 정말 그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습니다. 바른 길을 알려주면 그 사람들은 돌아옵니다. 우리 아이들은 돌아오거든요. 제가 겪은 바로는 그랬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